공공보 위주로 템을 사도록 할게요. 공공댐은 나중에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좀 아래 깔끔한 정 옵션을 사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. 아 이거 좋다. 와 이런 게 진짜 좋은데. 근데 1월달이라 어림도 없네. 아 이런 거는 아주 아쉬울 것 같은데. 추억 자체는 보스도 겸사겸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에디가 아쉬울 것 같고 그치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겠지. 그래도 정 옵션 사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좋고 해가지고 요런 거는 얼마나지. 아 500억까지 쓰는 거 좀 오반데. 아 일단 다른 거부터 시프 케이프 이거 어때요?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. 요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겟 할게요. 뭐가 어디 갔는데? 설마 뭐야 망토 어디 갔어요? 가격이 줄었어요. 레게노에 55억이 던데 사 레게노 바로 51억으로 겟 하도록 할게요. 레게노 레게노 잠깐 구경 좀 더 했다고 4억 사줬어요. 4억 보는 거 맞아요 이거? 네. 레게노 시프 슈즈 한번 찾아볼게요. 요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. 요거 겟 할게요. 겟? 신발 45억. 우리 본주님께서는 장갑은 오토스틸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메모리 하도록 할게요. 겟! 갈게요. 와 이거 40억이면 뭐야? 좋은 거 아닌가? 저거 사면 나중에 손에 남을 것 같아요. 아이디 유니크인 것도 있고 겟! 나쁘지 않은데 18% 사는 건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. 상의는 안 되겠다. 상의는 건너뛸게요.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하트는 나중에 30% 이런 거 사야 되니까 갖다 버릴 정도 투자해 주는 거지. 7억 5천. 아 괜찮네요. 요거 개탁해요 그냥 바로. 와 싸다. 원래 30억이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잘 모르겠어. 애매하니까 다음 넘어가자. 하프 한번 볼게요. 하프는 무조건 아를 챙기긴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럭퍼가 53억인가 그랬던 것 같아. 60. 50. 50. 아유 50억대 뜰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. 아 뭐 기다려야지 뭐 방법 있나 그지? 50억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네. 그래도 뭐 많이 맞췄네. 이제 그 뭐야 견장하고 상의만 사면 되겠네. 무기 견장 상의만 맞네. 어 캐시요. 캐시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큐브 웬만한 소만 안 될 거라. 아 그럼 캐시만 좀 할까요? 아 근데 그게 없다. 에디셔널 에픽을 사서 에디셔널 큐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안 좋지 않나. 에디셔널 큐브 사는 게 10만원을 50개 거의 에디셔널 그냥 에픽만 없는 수준 아닌가요? 아 하나씩 사야 되잖아. 하고 보여드릴게요. 오 레게노 10억 아꼈습니다. 아 이것도 확대해드려야 되나. 유니크 15% 아니겠네.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노선인 것 같네요. 어떡하지. 아 MVP 실버 축하드려요. 이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.
축하 축하. 아 이게 유니크가 안 되나 설마. 일단 킵하도록 할게요. 나중에 모아서 유니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? 자 오늘 2일차 어느 정도 썼냐면은 182.6억을 썼네요. 펜 보여드릴게요. 아메럭 눈정식 아메럭 망토 40억 아 51억이요 18성 4에 75에 24% 에디터줄 장갑 40억 5에 51 크데미 올텟 에디터줄짜리 신발 24% 에디터줄 17성 하이 4에 64 에디 유니크 도줄 하트 럭럭럭 플러스 럭이 11.6억 두개 합쳐가지고 안드로이드까지 끝이네요. 이제 맞추는 거 이제 견장 맞춰야 되고요. 하프 얼장 20성 얼장 맞출 거고 20성 펜던트에 17성 아예 럭럭 요런 도미 하나에 버서커 올마이티링 22성 마이스터링 요렇게 맞출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까지 총 투자한 금액은 627 더하기 182.6을 하면은 809억이네요 나머지 무기 한 300 잡고 귀걸이 얼장 도미, 펜던트, 하나, 둘, 세 개. 7곱, 7개니까? 대충, 1000억 안에 끝날 것 같은데? 많이 써봐야 한 1000억 쓰지 않겠나, 여기서? 그렇게 이제 템 세팅을 끝나면 될 것 같아요. 아, 정펜 자리 없어요. 정펜 끼려면은 세 줄짜리, 뭐, 아잉맥 가져와야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메모리를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엠블렘 큐브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매력장 꼭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2일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나머지 아행맥은 천천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 무기 견장 같은 것도 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시세보기 같은 게 있으니까 2일차 종료하도록 할게요.